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써니킴의 부동산 이야기 아이프로퍼티스 부동산의 써니킴입니다. 몇 주에 걸쳐 상업용 부동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상업용 건물을 파시고자 할 때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상업용 건물의 가격 산출에는 세 가지 방법이 적용됩니다. 첫 번째 방법은 캡 레이트에 따른 방법입니다. 이 방법은 스트립몰, 샤핑센터와 같이 수입이 창출되는 투자용 건물의 판매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입니다. 건물에 들어오는 총수입, 즉 그로스 인컴에서 건물 유지에 들어가는 재반비용, 즉 택스, 관리비, 유틸리티, 보험, 공실률 비용 등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을 넷 인컴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넷 인컴을 건물의 가격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을 캡 레이트라고 명명합니다. 이 캡 레이트는 상업용 건물의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인덱스로 사용됩니다. 따라서 캡 레이트가 높다는 것은 투자되는 돈에 비해 수입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며 반대로 캡 레이트가 낮다는 것은 투자된 돈에 비해 수익이 낮다는 뜻입니다. 경기가 좋아서 투자자들이 많을 때에는 거래되는 상업용 건물의 평균 캡 레이트가 낮아지고 그 반대로 불경기일 때에는 높아집니다. 또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시카고 다운타운 등의 건물이 위치해 있거나 건물이 새 것이어서 구입 후 수리비 및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캡 레이트가 낮게 거래됩니다. 또 지난주 말씀드린 바 모든 리즈가 트리플렛 리즈로 되어 있어서 관리가 용이한 경우나 크레딧 좋은 내셔널 테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리즈가 안정적인 경우도 역시 캡 레이트가 낮아집니다. 이와 반대로 건물이 많이 낡고 보수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, 모든 리즈가 그로스 리즈로 되어 있는 경우, 건물 주변에 공실률이 높은 경우는 따라서 캡 레이트가 높아야지만 거래가 된다는 논리입니다. 다운사이징과 은퇴를 위해 건물을 파시려고 마음먹었을 때 캡 레이트를 어느 정도로 기준해서 마케팅할 것인지를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. 설명드린 바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캡 레이트를 어느 정도에 두고 건물을 팔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, 건물 상태, 테넌트, 리즈 방식 등 넷 인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. 요즘은 캡 레이트 얼마에 건물이 거래된대 라는 식의 지레짐작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좋은 마케팅 방법이 아닙니다. 또 건물에 비어있는 유닛이 있다면 현재 인컴으로만 총수익, 즉 그로스 인컴을 산출해야지 그 유닛이 렌트되었을 때의 경우를 가정한 예상수익, 즉 프로젝티드 인컴으로 수익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.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쇼핑몰이라면 비용 절감을 위해 내가 직접 매니지먼트를 하고 관리를 했더라도 매니지먼트 비용과 건물 관리 비용을 따로 책정하여 지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. 또 연간 공실률도 약 5% 정도로 지출에 추가해야 합니다. 따라서 가격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. 로케이션도 테넌트도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캡 레이트를 낮추고 가격을 높게 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요소 중 무엇인가는 개선하셔야 합니다. 건물의 다른 인컴을 창출하거나 건물을 산뜻하게 보수를 하거나 렌트비를 올리거나 리즈를 트리플렛 방식으로 재조정하거나 택스 등 지출을 줄이거나 등등이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. 써니킴의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상업용 건물의 가격을 정하는 방법 중 캡 레이트의 인덱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